이번에는 제가 네. 손에 사주를 또 드릴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어려요. 네네. 01년생. 네. 남자분이십니다. 네. 어떤 분이 굉장히 밝다 얼굴이. 아 밝아요? 네. 네. 굉장히 얼굴이 밝고 사교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네. 네. 사교성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좀 반듯하다고 해야 되나? 반듯하다. 예, 반듯한 것 같아 사람이. 아 그리고 좀 이분이 그럼 좀 어떤 쪽에서 지금 일을 01년생이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쪽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으신지. 2001년이요? 네. 이 사람도 나랏밥을 먹어야 돼.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 네, 예, 나라 이름을 떨치는 그런 형국. 예, 그런 사주를 가졌고 떨치겠는데 근데. 떨칠 것 같아요. 예.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등치도 그렇고 예 조금 키도 좀 어느 정도 있게 보이고 좀 적당한 몸매 예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이고 얼굴도 못생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못생긴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기집애처럼 생겼다 좀 부드럽게 생겼다 부드러운 인상이네. 난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 갑자기. 예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 사람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을 끼우면서 보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아 이 사람 괜찮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해피바이러스 느낌.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나랏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딜 막 뛰어다녀. 뛰어다닌다. 예.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되게 열정적이에요. 되게 열정적이고 이 사람은 좀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분이 선생님 어느 정도 맞췄어요. 이분은 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예요. 네.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나 진짜 몰라요. 몰라요. 예. 손흥민은 아시죠? 예. 박지성 다음은 손흥민의 세대고. 네네. 손흥민 다음은 이강인이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그런 정도. 근데 너무 좋아요. 재능이 되게 좋은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네네. 이분이 앞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네. 좀 축구 네네. 축구 속에서 네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의 손흥민은 이 정도로 막 더 하지 않을까요? 손흥민보다 더? 아니면 손흥민보다 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력 물론 실력이 중요하지만 실력이 좀 떨어져도 이 사람 뭐 이 사람에 따라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 등급으로 보여요. 내가 봤을 때. 예. 손흥민이나 손흥민 씨나 그 정도 동급으로 보여.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좀 더 크겠는데?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이분이 네. 이 팀을 옮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년 좀 옮길 걸로 보여요. 내년에? 네. 21년. 네, 근데 옮겨도 무관할 것 같아요. 옮겨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근데 그렇구나. 데려가는 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예, 데려가는 데가 많은데 계획관리 하는 데가 조금 큰 데인가 봐. 맞아요. 예, 조금 큰 데인데. 맞아요. 네. 예, 큰 데인데. 그것도 느낌 좋은데요? 거기도 괜찮아요. 예. 나 그걸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괜찮지만 일로 가면 더 클 것 같아. 그 스페인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스페인에 있는 게 나을까요? 영국에 있는 게 나을까요? 스페인. 스페인? 네. 그럼 스페인, 독일? 독일. 독일? 예. 아 그러면 독일, 스페인, 영국 순이에요? 그렇죠. 아... 아니 아니요. 잘못 얘기했어요. 스페인, 독일, 영국. 영국. 아 스페인에 있는 네네네.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